커버데일 가족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들의 가정부였던 유니스 파치먼과 그의 친구 조앤 스미스가 일가족을 살해한 것이다. 유니스가 커버데일 일가를 살해한 까닭은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기 때문이다. 문맹은 일종의 시각장애이며 기형으로 취급된다. 안녕하세요, 마님. 유니스 파치먼입니다. 유니스가 가정부 면접을 보던 날, 커버데일의 아내 제클린은 요 몇 년간 마님이란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떠올렸다. 정말 완벽해요, 여보. 유니스는 우리가 멸종해버렸다고 생각한 전통적인 스타일의 하인이라니까요. 문맹자의 생각은 그림과 아주 간단한 단어 몇 개로 기록된다. 장애가 있었던 어머니를 평생 간호하다 직장까지 그만두었던 그녀지만 병으로 알아누운 아버지가 자꾸 유니스를 디모데의 어머니, 에우니세이어 라고 부르자 그게 짜증이 나 아버지를 베개로 눌러 죽여버렸다. 자신이 장차 어머니가 되지 못하리란 사실을 희미하게 짐작하고 있어서 그랬을까? 그렇게 아버지는 죽었고 이제 유니스는 자유였다. 커버데일의 집에서 지내게 된 유니스에게 조지는 거실에서 쓰다만 TV를 방에다 놓아주었다. 그녀가 TV로 처음 본 장면은 총을 든 남자였다. 이 영상이 그녀의 잠재적 폭력성을 자극해 공격성을 촉발시켰을까? 그러나 커버데일 가족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죽였을 당시에 그녀가 본 프로그램은 왕실 결혼식과 대관식이 유일했다. 유니스는 그를 잃지 못했지만 집안일에 있어서는 유능했다. 다만 문맹이라는 사실만이 그녀를 강박증에 빠지게 했다. 그녀는 활자로 도배된 세상이 끔찍했다. 그래서 유니스는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이 문맹이라는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유니스? 조지의 딸 폴라가 집에 들렀을 때도 눈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며 차갑고 뻣뻣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유니스는 그저 아이 옆에 펼쳐진 책이 두려워 시선을 아이에게로 돌렸을 뿐이었다. 사실 커버데일의 집은 책 천지였고 그들은 항상 책을 읽었다. 유니스는 커버데일 가족이 책을 읽는 것이 자신을 도발하려 그런다고 생각했다. 유니스는 가끔 제클린이 메모로 그녀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것도 짜증이 나고 불안했다. 그녀는 눈이 나빠 그리 안 보이는 척을 하기 위해 도수가 없는 투명한 안경을 샀다. 아내가 이웃을 돌보러 갔으니 상점에 전화를 걸어 목록에 있는 물건을 주문해 주겠소. 유니스는 절망스럽게 쪽지를 쳐다봤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랐다. 조앤 스미스. 그녀는 유니스가 커버데일의 가정부로 들어온 이후 무료하면 가끔 찾아가는 잡화점의 주인이었다. 쇼핑 목록을 가져왔어요. 조앤은 쪽지를 보며 물건을 찾기 시작했고 유니스는 자신을 구해준 조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차올랐다. 그렇게 조앤은 유니스의 친구가 되었다. 위기는 또 한 번 찾아왔다. 거실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좀 찾아줘요, 유니스. 첫 장에 굵은 대문체로 커버데일 기업이라고 쓰여 있어.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릴 테니 좀 찾아봐 주겠소? 알겠어요. 유니스는 절망했다. 책상은 서류로 가득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다. 대체 무슨 일이오, 유니스? 오늘 그 서류가 무엇보다도 필요했단 말이오.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맨 위에 있었잖소. 못 찾으면 다시 얘기를 해주든지. 유니스의 얼굴은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찼다. 그 무렵 커버데일의 부부의 딸 멜린다는 근심에 빠졌다. 아무래도 임신을 한 것 같은 느낌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을 때 유니스는 본능적으로 침실에 있는 내선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멜린다의 통화를 엿듣기 위해서. 존, 큰일 났어. 나 임신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멜린다는 고작 20살 초반이었기에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킬까 무서웠다. 난... 낙태 수술은 싫어, 멜. 너랑 결혼하고 싶어. 통화를 엿들은 유니스는 질투와 비통한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솟아났다. 어쨌든 그녀는 멜린다의 비밀을 알아냈고 이 비밀을 언젠가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멜린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랑에 들떴다. 왠지 모르게 자신과 달리 우울해 보이는 유니스에게 이런저런 말을 건네며 잡지에 있는 심리 테스트를 하자고 졸랐다. 당신이 질문을 읽어주고 내가 어디를 선택하는지 체크 좀 해줘요. 알았죠? 안경이 없어서 안 보여요. 거기 주머니에 있네요. 유니스는 궁지에 몰려 아랫입술이 떨렸다. 멜린다는 유니스의 이상한 반응에 그녀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유니스의 안경을 들여다보고 도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유니스, 혹시 실독증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거죠? 유니스의 면전에선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유니스는 활자로 도배된 세상이 끔찍했다. 활자를 보여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타인을 향한 애정, 인간적인 열정이 솟아나는 셈은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유니스는 천천히 몸을 돌려 멜린다를 차가운 눈초리로 응시했다. 1930년 영국에서 태어난 스릴러 거장 루스 랜들은 1964년에 데뷔해 탁월한 범죄 소설과 웩스포드 경감 시리즈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작가입니다. 그가 1994년에 펴낸 활자 잔혹극은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이면서 추리소설의 불문율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의 비밀을 첫 문장부터 밝혀놓은 독특한 작품입니다. 문맹인 것이 발각되자 자신이 기거하던 저택의 일가족 4명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문맹이라는 장치를 떼어놓고 유니스 파치먼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지독하게 불행하고 또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가족들이 책에 빠져 있을 때 유니스가 느꼈던 것은 자신을 향한 도발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켜켜이 쌓여 폭발하는 순간 역시 가족들이 오페라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었음을 상기하면 유니스의 선택은 계급적 분노이기도 할 것입니다. 활자 잔혹극은 유니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1996년에 한국에서 일찍이 발간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매력적인 작품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